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반드시 막아야 되고, 지하층에서 끝날 게 아니라 끝없이 나락으로 나라가 추락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탄압했던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끝났는지, 박근혜 부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싸움을 기본적으로 땅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저는 짧게 한 분만 전해드리고. 역지사지. 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은 역지사지가 안 되는 집단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거나 아니면 역사적 경험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집단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세계사에 없는 무혈 혁명을 이뤄낸 위대한 존재인데, 이걸 법을 빙자한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모든 상식과 원칙, 규범들 이런 걸 다 파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 원칙 이런 건 없다. 내가 법이다. 내가 하는 것이 곧 정의다. 이걸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몰상식한 법을 빙자한 불법적 폭력 행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기본소득당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랑 잘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죠. 대표님, 그러면 너무 힘드실 테니까 돌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애기는 잘 자랍니까? 그럼요.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결혼 한참 지났고 두 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 두 돌 조금 지났어요. 아, 두 돌 지났어요. 3살이어서 두 돌이고 지나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우리 대표님 손 안 잡으시는데 그 말씀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들어가시죠? 아, 여기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아까 그거 좀 알아봤나 모르겠던 거. 아까 그 여자 마이크 들고. 확인했나 누가? 지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아까 누워서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서 그 뛰어들어오던 외신 기자인 것 같은데 그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홍콩의 피닉스 언론이에요. 그게 홍콩이래? 예. 좀
어제부터 여기 나와 있었던 홍콩 좀 언론인 것으로. 네. 협의를 해서 아주 짧은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있지. 손만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 얘기하고 이번 주에도 있겠죠. 11시에 오시고. 아, 괜찮아요. 안전 아주 괜찮습니다. 주문하시면 버스 많이 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 일로 주, 일로 주세요. 너 주는 사람 속수하지 저러면 가져오세요. 일로. 자, 대표님, 오늘의 당의 중진위원들이 10여 분이 함께 했습니다. 전 온다. 한 명까지. 이미 단식을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고, 건강과 체력이 한계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단식을 좀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해야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그를 중진들이 강하게 권유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정부 여당도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이제 12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우리 이 대표님의 뜻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온 눈으로 보고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우리 중진 의원들 뜻을 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그 마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전달됐습니다. 네. 이게 일시적인 뭐 행태라면은 뭐 해결점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갈수록 끝도 없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모든 것을 다 파괴하지 않습니까? 상식도 파괴하고 기준선도 없고 내가 국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나를 반대한 세력은 공산당으로 몰리거나 전체주의 세력으로 모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전체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 얘기처럼 아마 국민 주권 자체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추구해야 될 제일 핵심적인 과제 그게 민생이나 경제나 평화나 안정이나 안전 같은 것일 텐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야당이 하는 일도 너무 제한적일 것 같아서요. 뭐 말을 해도 속된 말로 귀등으로 안 들으니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네. 예, 중장기 호흡을 가지고 예, 나가야 될 문제 때문에 건강이 회복돼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대표님의 의지와 그것을 잘 알겠지만 네. 많은 의원님들, 특히 중견 의원님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정부에 합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새기고 신중하게 잘 판단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되게 일주일 넘기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세상 리틀인데 예. 뭐 의견들도 특히 말씀하신 것은 하셨다. 저희가 얘기하면 대표님이 또 말씀하시기 힘드니까 그만하셔요. 예, 우리 그 네, 마음을 박현수 의장님대로 아니 힘을 추스려야 되는데 시간 갈수록 더 건강이 악화되면 추스리 힘도 더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면 또 말씀하시면 힘드니까 우리 박
박병석 의장님 얘기하신 거죠. 우리 야당 대표가 이게 12일째나 단식을 한다는데 정부가 됐건 이게 여당이 됐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대정부 지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어? 방문해서 정치를 좀 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해보겠다고 해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라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를 많이 했던 우리도 네? 엄청 우리가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표가 쓰러지면 우리가 이게 내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표가 이제는 어?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문제 아니니까 건강 회복해서 같이 싸우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무게 있게 좀 듣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당이 하는 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건 지금 정치하자는 게 우리 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우린. 네? 공산, 네? 전체주의 세력이고. 네. 상대도 아니잖아요, 우린. 어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모여님이 벌써 10여 분이 함께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종교위원들의 네. 뜻이 일치된다는 거니까 깊이 새기시고 네. 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건강이 더 악화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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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셔요. 저기 우리 저 같이 계신 분들도 들어가서 하시도록 하시죠. 예. 그리고 들어가시죠. 중견위원들의 뜻을 잘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예. 대표님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죠. 저요. 네. 자, 힘내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자, 들어가시고. 힘내세요. 쓰러지면 쇼라고 하는 거죠. 저 힘내셔서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휴. 대표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좀 이따가 그렇게 누워 있으면 뭐 아니나 봐. 예,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네, 저도 계실 분들도 네. 같이 계시다. 네, 네, 네. 네. 저 모시고 들어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보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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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기지 않게 여기는 조금 내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접견 시간은 제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접견은 네. 이걸 좀 내려 여기 좀 네. 찾아가 주시